안녕하세요, 여러분. 메가스터디 사회탐구 영역 대표 강사 이다수입니다. 2023학년도 3월학평 시험이 끝났죠. 이 3월학평과 관련해서 우리 모든 수험생들이 치렀던 한국사 부분, 한국사가 어떻게 출제가 되었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앞으로 공부를 해나가야 되는지를 같이 총평 캐스트를 통해서 점검을 해보려고 해요. 일단 여러분들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3월학평의 난이도가 2022학년도 수능보다 높았습니다. 이번에 동아시아사나 세계사 같은 경우에는 2022학년도 수능보다 훨씬 더 쉽게 출제가 되었는데, 한국사만큼은 2022학년도 수능보다도 훨씬 더 체감 난이도가 높았을 거예요. 왜 그랬을까? 이번에는 왜 문제를 풀면서 내가 예전에 풀어봤던 고3 수능 문제들은 다 쉬웠는데 이번에 왜 이렇게 까다롭게 느껴지지? 라고 생각했던 친구들, 그 정답이 뭐였을까? 바로 문항 출제 비율이 변화했기 때문에 그래요. 2015 개정 교육 과정이 다른 교과목 같은 경우에는 일찍이 반영이 되었는데,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올해 수능, 딱 올해 수능부터 2015 개정교육 과정의 내용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2015 개정교육 과정 전에는 한국사의 시대별 문항 출제 비율이 50% 대 50%였어요. 그러니까 근현대사가 10문항, 정근대사가 10문항이 출제가 되었다면, 2015 개정교육 과정이 도입이 되면서 정근대사에서 6문항밖에 출제가 안 됐어요. 그리고 근현대사에서 14문항이나 출제가 되니까 여러분들의 체감 난이도가 확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거였죠. 정근대 같은 경우에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30%, 30%, 근현대사가 70% 정도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해당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근현대사 문항 중심 출제로 체감 난이도가 높아졌어요. 정밀학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문제 풀어보면서 느꼈겠지만, 정근대사 같은 경우에는 시대가 엄청 넓잖아. 막 정말 사람들이 뗀석기 쓰던 구석기 시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 조선시대 말기까지 보게 되니까 엄청나게 넓은 시대, 정말 광활한 시대에 대해서 공부를 했다면, 근현대사 같은 경우에는 수능에서 출제되는 시간적인 범위가 한약 140년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 시간의 흐름 자체도 훨씬 더 촘촘하고 여러분들이 까다롭게 느낄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이 훨씬 더 많이 출제가 될수 있습니다. 정밀학습이 필요해요. 그리고 요래 이 3월학평에서는 신문항 유형도 많이 출제가 됐어요. 그동안에 출제가 되지 않았었던 인물들도 많이 출제가 됐는데, 예를 들어서 가장 많이 틀렸던 문항 중에 하나가 박규수랑 관련된 인물 문제였죠. 박규수나 혹은 현대사의 전태일처럼 기존에는 출제가 되지 않았었던 인물이 이제 신유형으로 많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새롭게 출제되는 내용들이 많아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 파악을 하면 되고, 지역 문항도 신유형으로 파악할 수가 있겠죠. 만주 지역에서 있었던 독립운동사를 시대통합형으로 물어봤던 문제들도 이번에 고난도 문항유형으로 출제가 됐고, 그리고 고난도 연평 문항도 출제가 됐습니다. 광해군과 관련된 내용, 광해군의 이 퇴위 시기, 인조반정이 일어나서 광해군을 끌어내려졌던 시기도 시간적으로 넓게 벌려가지고 연표로 나온 것이 아니라 촘촘하게 사건의 흐름을 모르면은 풀지 못하는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전반적인 문항의 난이도가 전근대사, 근현대사가 모두 올라갔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번 시험에서 내가 한국사를 너무 공부를 안 했나 보다. 그것도 맞지. 여러분도 한국사 공부 많이 안 하잖아. 근데 한국사 공부를 많이 안한 탓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문항 난이도가 올라갔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한국사에서 고난도 문항을 살펴보면 전체 오답률 베스트 5 안에 들어가는 모든 문제가 다 어디서 출제가 되었죠? 근현대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근현대사를 무조건 잡을 수가 있어야 돼요. 자, 16번 같은 경우에는 신유형이라고 했었죠. 지역에 대해서 물어봤던 문항이었어요. 만주 지역에서 있었던 항일 독립운동과 관련된 내용들이 출제가 되었고, 오답률은 무려 65%였습니다. 15번 같은 경우에는 사료를 해석하는 내용이었는데, 사료의 해석의 내용이 아주 어려운 단서를 주고서 사료 해석하는 내용이 아니라, 기본 개념완성 강의에서 선생님이랑 했었던 내용들이 이 사료 안에 다 녹아 들어가 있었죠. 60%의 오답률이 바로 신간에랑 관련된 활동의 내용을 묻는 문제였었고요. 17번 문항 같은 경우에는 54%의 오답률인데, 5.10 총선거랑 관련된 문항이 출제가 되었죠. 5.10 총선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나라 선거 역사에서 중요한 내용이기도 했고,
실제로 예전에도 기출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기출 문제에 대한 학습이 되어 있는 친구들은 쉽게 풀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7번 문항 이것도 신유형이었죠. 인물 문제로 처음으로 나왔던 인물이었습니다. 중요한 내용. 8번 문항 같은 경우에 한국 광복군과 관련된 내용으로 전체 내용이 오답률이 높은 문항들이 다 근현대사에서 출제가 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자, 한국사랑 관련해서는 선생님 커리큘럼이 정말 간단하잖아. 개념 완성 강의 20강 들으면 만점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당장 그냥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개념 완성 강의를 완벽하고 꼼꼼하게 여러 번 반복하면서 까먹지 않도록 공부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수능 전에는 선생님이 9시간의 기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까먹었던 내용들도 다시 한번 되새기고, 내가 어느 정도 한국사 공부가 돼서 마지막으로 한 번만 정리하고 싶다라고 하는 친구들에게도 9시간의 기적은 큰 도움이 될것 같아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시험 치시느라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선생님이랑은 요 학력평가 문항들 하나하나 해설하는 해설 강의에서 만날게요. 수고 많으셨어요.